예, 이번 시간에는 41번 문제입니다. 그 41번 문제는 그 이해를 좀잘 하셔야 되는데, 뭐냐 하면은 이 문제는 배부 차이 뭐 어쩌고 좀 예정 재주간제 예정 배부 이제 말하면은 재주간제표 이제 예정 배부와 실제 배부 요 차이 이거 묻습니다. 그죠? 차이인데. 예, 거기 보시면은 실제는 주어졌죠. 그죠? 실제가 보면은 11만 8천원 나왔습니다. 이거 구하기가 그게 좀 문제를 그죠? 아주 예, 좀 이래 이해하기 어렵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요거 하는 게. 왜냐하면은 그거 보면은 좀 이래 뭐냐 하면은 노후비 기준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노후비. 노후비인데 이게 노후비가 15,000원일 때 예정 재주간접비가 19,500원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은 실제 노후비가 84,000원 발생할 때 이게 얼마였느냐 이거죠. 그죠? 이 금액이 얼마나 오냐면 10만 9천원 나옵니다. 계산하면은 이게 이겁니다. 알겠죠, 그죠? 이게 아마 여러분들 이해하기 좀 힘들 겁니다. 이 문제도 지금 이렇게 내놔놓으니까 상당히 어려웠던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왜냐하면 문제 자체는 어려운 문제가 아닌데 표를 이렇게 만들어놓으니까 보면은 이 왜냐면 10만 8천 딴데 빼든지 이렇게 해놔야 되는데 갈로를 어디 갈로를 하나 만들었어야 되는데 이렇게 해놓으니까 수험생들이 답 찾기 굉장히 힘들었죠, 그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결국 이겁니다. 알고 보면 간단하죠, 그죠? 15,000일 때 19,500원이라면은 84,000일 때는 얼마였느냐? 여기 요거라면은 이거 차이는 예정이 전혀 과소네, 그죠? 과소 부천이잖아. 맞습니까? 과소 9,000, 아, 8, 네, 8,800 나왔을까요? 아, 9,200, 이게 9,200원이네. 이랬습니다. 알겠죠, 그죠?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42번, 차이 묻냐, 그죠? 차이는 간단하잖아요. 고정간접비 곱하기 생산판. 생산량 8,000개, 분해 8,000개. 마이너스 6,500개. 알겠죠, 그죠? 예, 바로 15만 원 나옵니다. 다음에는 부문비가 나왔네요, 그죠? 부문비. 예. 이것도 마찬가지. 제조와 보조로 나눠야 되겠습니다. 그죠? CD인데, 먼저 A를 배부한다 그랬으니까 B, A를 제일 뒤쪽에 줘야 되죠, 이렇게. 그죠? 지금, A와 B는 40만 원과 80만 원이다. 이래 있죠, 그죠? 아, 48만 원이네. 그죠, 이렇게. 예. A를 먼저 배부한다고 그랬습니다. 이거. 배부하는데 A를 가지고 A가 이제 B에는 20%, 여기 28만 원. 그죠? C에는 30%, D에는 50%, 다음 이게 56만 원이죠. 이 56만 원이 이제 B입니다. 그죠? B가 C와 D에 30%와 30% 하면 퍼센트 떼야 되죠. 3대 3이니까 반반씩 28만 원 끝났습니다. D가 받을 합비 얼마고, 그죠? 48만 원. 예. 됐죠, 그죠? 45번. 기초제공품 원가 얼마고 물어봤습니다. 기초제공품, 그죠? 논문가, 이거는, 요 문제잖아. 기초제공품, 기말제공품, 직접 재료비, 노후비 경비, 제조간접비, 그죠? 제조원가. 기본 원가라 하는 거는 직접 재료비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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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전환원가는 요거잖아요. 요거고. 제조원가 100만원. 이게 100만원이고. 기말 제공품은 25만원입니다. 이주제조 그죠? 예. 기본원가, 요게 25만원, 요게 25만원이고. 전환원가는 60만원입니다. 요게 60만원이고. 예. 이때 요거 얼마고 묻고 있네, 그죠? 문제가. 예. 이럴 때는 여러분들 하나 힌트가 뭐냐 하면은 이게 없는 걸 봐야 돼, 이거. 경비가. 이 경비가 있다고 생각하면 답이 안 나와요, 이거. 알겠죠? 하여튼 그렇게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중급에 가면 이 경비는 거의 다 이제 간접이 다 들어가 버리거든요. 없다 보니까 이게 없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있다고 생각하면 답이 못 풉니다. 알겠죠? 자, 이제 일어나서 보세요. 제조 간접 원가가 노비의 3배라 그랬잖아. 이게 3배. 노비의 3배다. 그 이 금액의 간접 이게 3배가 이 60만이다. 그죠? 여기 X고 여기 3X. 그죠? 이거는 45만 되겠지. 요거 15만원이고. 그죠? 그럼 요거 두 개가 25만, 요거 10만원이잖아. 그럼 요거 합격 같으니까 답 나와버리죠. 그죠? 25만원이고, 70만원, 120만원 빼니까 55만원 나오네. 그죠? 이렇게. 아시겠죠? 다음에 46번입니다. 46번도 단계죠, 그죠? 단계. 이것도 또 X, 제조와 Y가 바뀌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제조 앞에 가야 돼요. 이렇게 X, Y. 뭐부터 배워한다 그랬죠? P부터 배워한다 그랬으면 A, P를 다 준비하면 되죠. 이렇게 P를 갖다, 그죠? X 3만원, Y 4만원. A는 12,000원이고, P는 26,000원이고, B부터 배부한다 그랬으니까, 그러면 B를 배부할게요. 자, B 한번 보세요. B를 배부합니다. A의 30%, 요 30%니까. 7,800. 그죠? X의 40%죠? 여기 40%. 예. 그 다음에 Y의 30%. 이렇게 갔죠, 그죠? 예, 됐습니다. 다음 읽어봅니다, 그죠? 19,800원. 이 19,800원이 A가 여기에 60% 대 20% 하면 안 되고 6대 2% 해야 됩니다. 그럼 결국 얼마? 1대 3이잖아. 4, 1, 4, 4, 4, 16, 4, 9, 3, 16, 4, 5, 20. 예? 19,800원 빼고 하니까 14,850원. 뭐 묻습니까? X에 짓게 된 부품원가 합계 총계 물었네, 그죠? 이거 얼마고 물었습니다. 네. 내가 잘못했을까요? 금액 할 게 안 맞네. X, 아하, 그 빠진 게 있네. 부문 공통비가 있네, 그 공통비. 아, 그 공통비 제가 몰랐네, 그죠? 못 봤습니다. 자, 그 박사 다시 문제 한번 보세요. 개별비가 있고, 여기 지금 보면은, 부문 공통비가 있죠, 그죠? 이 금액 속에서 공통비 또 있네, 그죠? 4만원. 그 4만원은 다시 나눠줘야 되니까, 이 속에, 여기 또 들어간다, 그죠? 보세요. 여기에 4만원 또 있잖아, 4만원. 4만원 빠져버렸네. 그 4만원 이제 공대 나눠주니까,
A에는 그 말해서 10, 20% 들어갔네, 그죠? 맞네. 여기는 8,000원 들어가고, B에는 10% 4,000원 들어가고, C, X, 여기에는 30%니까 12,000원 들어가고, 4만. 결과적으로 이겁니다. 예. X는 42,000원이고, Y는 56,000원이고, 여기는 20,000원이고, 여기는 30,000원이다. 그죠? 이렇게. 그 왜냐하면 부문 공통비가 있잖아. 그죠? 이게 1이 돼가지고, 여기 배분하면 됩니다. 이렇게. 그 이제 P를 배분하는데, A에 30%죠. 그죠? 여기. X에 40%. Y에 30% 맞죠? 그죠? 여기도 29,000원이잖아. 29,000원 가지고 예, 여기 들어가는데 6대 2네, 그죠? 3대 1. 예, 4분의 1 하니까 4, 7이 28, 4, 2, 8, 4, 5, 20. 29,000원, 7,200원, 21,000, 22,750원. 맞네, 그죠? 요거 얼마고 묻잖아. 예. 75,750. 맞네, 그죠? 3번 정답. 아시겠죠? 그 공통비가 빠져서 그렇습니다. 다음, 47번. 47번은, 예정과 실제죠. 예. 실제 발생은 70만이다, 그죠? 예정 많아 되죠? 예정을 보세요. 그거 보면 지금 두 번째 줄에 노무 시간은 2만 시간이고 예산이 4만 원이다. 그죠? 그 시간당 얼마? 32원이죠. 2원이고 여기에 시간 몇 시간이고 요거 구해보네. 요거. 그러면은 예, 여기에 과대가 얼마? 18만 원이죠. 이게 크다 이 말입니다. 18, 88만 원이잖아. 여기 크니까, 그거 나눠주면 이거 나오겠네요. 그죠? 예. 답. 알겠죠? 27,500원. 예. 5번입니다. 다음 48번. 매출액. 매출액이 500만 원이죠. 이건 아시잖아, 그죠? 매출액에서 변동비를 빼면 공원이익이고, 공원이익에서 고정비면 이익이죠, 그죠? 매출액이 500만입니다. 고정비가 1512. 예, 이게 돼 있죠. 공원이익률이 44% 그랬습니다. 그럼 변동비는 56% 되겠죠? 56%니까, 그죠? 네, 이건 220만 원. 이때 이익 나오죠, 그죠? 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요런 자료가 있는데 판매량이 이게 20% 증가한다 그랬습니다. 이것도 20% 증가하겠지. 이것도 20% 증가하죠. 이거는 그대로죠. 이거는 이제 600만 원 되겠네요. 이게 20% 증가하면 얼마죠? 1.2 하니까 336만 원. 1.2죠. 지금 이익은 얼마나 증가하는지 물었습니다. 이때 이익은 얼마죠? 220만 원에다가 1512니까. 계산이 뭐 이런 계산기를 하세요. 15 빼면은 766 87500. 이거 빼니까, 아, 11 4 2 2 7. 이게 1이 됐다, 이 말입니다. 증가, 이 얼마고 이 말이에요. 네, 45만 원, 44만 원 증가. 맞네, 그죠? 요거 무슨 요거 묻는 게. 요런 자료를 주어져서, 요거 20% 증가한다면은,
요 변동이 어떻게 되느냐 묻네, 그죠? 49번 문제. 그 49번 문제는 이것도 하나의 어떤 그 원칙이 있는 건 아니고 문제를 보면서 찾아야 됩니다. 예. 4만 5천 단위를 생산할 계획인데 제로 단위당 3kg이 필요하다. 킬로그램당 구이가 2원이라 그랬습니다. 기말 원재료, 기말 제공품은 2만 3천 킬로와 2천 단위가 필요하다. 원재료 구입 예산은 얼마고 물어봤네, 그죠? 예. 자, 여기서 우리 다시 복귀해 보세요. 그러면은 지금 문제가 2만 3천 킬로 지금, 예. 원재료가 3kg 필요하고 기말에 원재료와 기말 제공품이 원재료는 2만 3천 킬로가 필요하고 이거는 2천 단위 2천 개를 보유할 계획이다 이랬네, 그죠? 예. 제품은, 예, 제품은 지금, 단위당 3kg 필요하네, 그죠? 4만 5천 단위가 필요하다. 원재료는 권실로 투입되고 제품 단위 원재료는 3kg이 필요하고 킬로당 구입가의 기용이고 기말에 원재료와 기말 제공 2천 단위 보유할 계획이다. 원재료 구입가액이 얼마냐 물어봤네, 그죠? 예, 4만 5천 개는 여기는 3kg 한 개당 3kg 필요하네, 그죠? 킬로그램당 구입가 2원이라 그랬습니다. 이 돈이 이제 필요하고 여기 2원 필요하고 여기는 6만 9천 원 필요하겠고 12만 원 12천 원 필요하고 요하니까 27만 원 필요하고 그죠? 예. 여기 필요하네, 그죠? 예. 다시 볼게요. 14만 1000 킬로에다가 14만 원재료가 4만 5천 단위고 2천 단위에 3kg 14만 1000 킬로그램 맞고 응? 옛날 해설이 있었을까? 16만 4천에다 6kg 6 맞는데 선생님 발전 맞잖아 6 12,000원 6 32 2는 4 아 여기 잘못됐네 2는 4 6,000원 아니죠 그죠 여기 46,000원 그죠
아, 맞네, 그죠. 계산이 맞는데, 이거 계산 잘못돼서 그렇습니다. 2만 성에 2원 요거하고, 요거하고, 요거 더하면 32만, 얼마죠? 8천 맞죠, 그죠. 예. 예, 다음에, 제조 원가가 얼마냐 물어보네, 그죠. 50번 문제. 제조 원가인데, 지금 제조 원가는 이거잖아, 그죠? 이게 기초 제공품, 기말 제공품이죠, 그죠? 이게 재료비, 노무비, 경비, 간접비. 되죠, 그죠? 재료비가 3,000원입니다, 이게. 노무비가 2,000원이죠. 그리고 간접 노무비가 1,000원이니까, 이게 뭐, 야, 뭐 같이 이어버릴게요. 3,000원. 강가산 공장분, 요게 250원이고, 본사분은 제외입니다. 영업부니까, 전기로 공장분, 그죠? 120원 들어가야 되고, 간접원가 1,000원 들어가고, 그죠? 기초제공품이 요 6,000원이고, 기말제공품이 5,000원이다. 이렇게 계산하면 되죠, 그죠? 더하고 빼면 되니까. 예, 얼마 나오죠? 8,037 맞습니다. 예, 다음에 51번 보세요. 51번 문제. 51번은 뭐냐 하면은, 그거 보니까 생산량이 9,000개, 6월달에 10,000개죠, 그죠? 그러면 재료가 6월달에 지금, 6월달에 보면은 재료가 18,000원, 이게 비랩이니까 9,000개 할 때 18,000원이라면은 10,000개일 때는 20,000원이죠. 그죠? 고정 임차료는 똑같겠죠. 고정비니까 똑같고. 그 이거 얼마고 물었는데 이 합계가 얼마죠? 7만원이니까. 이거 구할 수 있잖아. 28,000원 빼니까 42,000원이다. 그죠? 정답. 그죠? 52번. 3개월간 매출액이 다음과 같다. 예, 이때 6월에 현금 매입이 얼마고 물었습니다. 이 문제도 이런 문제는 어떤 응용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공식이 있는 게 아닙니다. 문제를 보고 조금 전에 우리가 거기에 49번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문제 보면서 그냥 이걸 이런 문제 모양을 어떤 형식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보면서 우리 답을 찾아야 돼요. 4월, 약간 보셨겠네, 그죠? 4월 달에 보세요. 10만원씩 팔았죠? 이 중에서 현금 매출이 60%다, 6만원이고, 외상 매출이 40%, 4만원이잖아. 그죠? 이렇다. 외상 매출은 판매된 달에 40%. 요거는 판매된 달에 4월 달에 40%가 회수된다, 그죠? 40은 16,000원 회수되고, 응? 요것도 4월 달이고, 그죠? 회수되고, 다음 달에 58% 회수된다. 5월 달에 요 중에서 58% 회수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2, 4, 5, 20, 23,200원 회수되고, 그 다음에 2%는 회수불능 된다 그랬죠, 그죠? 2% 나머지는 회수불능 된다 그랬고, 뛴다, 그죠? 회수불능, 대손. 2% 되고 이 말이죠, 그죠? 다음에 5월 달에 10만원 팔은 거는 그죠? 현금 매출이 60%다. 현금이 60%니까 72,000원. 요건 5월 달에 들어오죠. 나머지 외상이잖아, 그죠? 외상은 예. 외상이 40%니까 48,000원이고. 이 외상 부분은 판매된 달에 또 그 달 말에 40% 회수된다 그랬으니까 이게 40% 현금 들어옵니다. 그죠? 그 중에 40%니까. 얼마, 19,200원이죠. 요거는 또 5월 달에 들어오죠. 5월 말까지. 그 다음에 6월 달에, 요 6월 달, 그 다음 달에는 이게 또 몇 프로 들어온다 그랬죠? 58% 들어온다 그랬습니다. 이 중에 58%. 58%니까 여기 58%. 5420, 5840, 4830, 2784. 이걸 외상. 그 다음 달에 온다, 그죠?
그다음 달에 여기도 그다음 달에 현금 회수된다. 현금 58% 맞네, 그죠? 그리고 대손 22% 떼인다 그랬죠.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6월 달에 현금 유입, 6월 달에 들어온 거 요거 들어오자. 6월 달에 들어온 거 6월 달에 한번 더 해야 되죠, 했네. 이걸 또 있네, 그죠? 아이고야. 이 시간이 많이 걸리겠다, 그죠? 15만 6천 원이네. 6천 원인데 현금으로 들어오는 게60% 들어온다 그랬잖아. 이 중에 현금 6일 들어오니까, 6일은 6 하니까 93만, 93,600원. 요거는 6월 달에 현금 들어오는 거고, 60%니까, 그죠? 외상 40%. 62,400원. 요건 외상이고. 요 중에서 다시 또 6월 달에, 그죠? 판매된 달에 또40% 들어온다 그랬잖아요. 그달 말까지 40%. 4624, 428, 4410, 4624, 428, 24,960원. 여기 또 6월 달에 들어옵니다. 6월 달에 현금 들어오고. 다음 달에, 그건 7월 달에, 7월 달, 이거는 뭐 생각할 필요 없고. 다 됐네, 그죠? 그 6월 달에 돈 들어오고 얼마 물었으니까 요거, 여기 다 들어오네. 요거, 요거, 여기, 요걸 때도. 그, 이거는 어떤 공식이 있는 게 아닙니다. 시간이 좀 걸리겠다, 그죠? 그, 더하면 얼마죠? 예, 맞네, 그죠? 14만 6,400원 나옵니다. 정답. 요거, 요거. 53번 제가 기본 원리만 말씀해 드릴게요. 이게 뭐냐면은, 53번 문제는 똑같습니다. 매출액에서 변동비를 빼면은, 이게 공은 이익이죠. 여기다 고정비를 빼면은 이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순이익이다, 그죠? 이게 요 부분이잖아요. 이게 문제죠, 그죠? 예, 그래서 매출액에 보면은 거기에 20원씩 만 원씩인 게 30만 원입니다. 이렇게 20원씩 만 원씩이고 변동비는 15원, 원가가 15원이다 이거죠. 공원이익은 7만 5천 원이네, 그죠? 네. 공원이익은 5원. 만 5천 개니까. 고정비가 5만 원입니다. 그럼 이때는 2만 5천 원 이익이죠, 그죠? 이렇게. 문제가 이 모양이잖아. 주어진 문제가 이겁니다. 아시겠죠? 매출액이 30만 원이고, 변동비고, 공원이익이고, 고정비가 2만 5천이다, 그죠? 이건 항상 일정하다, 그죠? 관계되는 문제니까 아시겠죠, 그죠? 요 문제는 요거 원리만 가지고 문제 푸시기 바랍니다. 54번 문제. 예. 지금 노무비에서 임율 차이와 시간 차이를 물었네. 예. 여기는 두 가지네, 그죠? 표준임률 마이너스 실제임률, 표준시간 마이너스 실제시간 곱하기, 예, 시간이죠, 그죠? 임률이고, 여기 이제 우리가 실표, 예, 되죠, 예,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임률 차이가 이게 9,000원 유리, 능률 차이는 1,500원 분리, 자, 주어진 거 볼게요. 예, 지금 보면은 실제 임률은 2,500원이다, 그죠? 여기 2,500원. 또 주어진 거. 직접 노무 시간은 18,000 시간이다. 주어졌고. 18,000, 이것도 18,000 시간이다. 그럼 끝났죠? 요 X 구할 수 있잖아. 요 구하면 여기 X잖아. 요 구하면 이거 Y 구할 수 있잖아. 그죠? 그렇죠? 예. 지금 구하는 게 지금 이거 구하는 겁니다. 이거 구하는 거.
그럼 자 보세요. 요 x 구해봅니다. 얼마에서 18,000원 여기 그죠? 0.5잖아. 그럼 여기 0.5 크면 3이 될 수 있고 2가 될 수 있는데 여기 유리니까 실제가 작다 그죠? 여기 작아야 되는 이 답이 3이죠. 여기 3이다 이겁니다. 3. 그럼 얼마에서 3을 곱하니까 1500원 나왔죠. 이게 500이잖아. 요거 차이가 500이라는 건 이게 18,500이 될 수도 있고 17,500이 될 수 있죠. 여기 분리니까 실제가 크다. 크니까 여기 작아야 되죠. 정답 요거네 그죠. 17,500원. 아시겠죠? 예. 다음에 55번. 예산 자료다 그죠. 에. 지금 문제에서 고정원가가 32만원 중에서 19만원을 절감할 수 있다. 이 미친요. 자, 생각해 보세요. 고정비를 우리가 32만원에서 19만원을 절감한다면 13만원만큼 고정비가 비용이 줄어나니까 이익이 증가하죠. 그게 답입니다. 13만원. 예. 아시겠죠? 그죠? 이거는 아주 이해만 해보면 문제 간단히 답이 나와버립니다. 56번. 예, 손해분기점 문제입니다. 예, 그거 보면은 고정비 나왔고, 그죠? 예, 일단은 문제에서 우리가 이래 시작하면 되겠네. 그죠? 1Q는 고정비가 얼마죠? 45만 원이죠. 변동비가 얼마죠? 그거 보면은 변동비가, 예, 지금 고정비가 판매 단가가 200원이고, 예. 지금 문제가, 이 문제는, 예, 요거가 또 유사한 문제인데, 보세요. 지금 200개를 판매를 5천 개 했잖아. 그죠? 이렇게 했죠. 그죠? 예. 변동비가, 그거 보면 변동비가, 예, 지금 고정비가 사소한 주어졌죠, 그죠? 이게 지금 문제가 손해분기점이잖아, 그죠? 그럼 이게 이익이 지금 제로가 되잖아. 본전이니까. 그럼 이게 차이가 55만 되죠. 결국 몇 프로? 55%잖아. 그러면은 1Q는 고정비 45만원 플러스 변동비 55%다, 그죠? 5Q 플러스. 그게 지금 목표액이 얼마죠? 13만 5천 원이죠. 이걸 푼다면은 Q 값은 더하면 얼마죠? 58만 5천 원 나누기 0.45. 이렇게 하면 얼마가 나오죠? 예, 130만 나오네. 나오죠, 그죠? 130만 원 나왔는데, 묻는 게 지금 단위당 묻잖아, 그죠? 단위당. 지금 한 개 얼마 팔고 있습니까? 200원에 팔고 있죠. 아니, 얼마? 6만 5천 원입니까? 예. 예. 아, 6,500원이네. 6,500원. 한 개당 6,500원입니다. 그죠? 개당 물었으니까 6,500원. 예. 이상, 여기까지 해서, 우리, 이제, 원가 관리까지가 다 마무리 다 되었습니다. 아시겠죠? 그죠? 예. 예. 그, 다음 시간에는 그 앞부분에 회계 순환 과정 있죠? 우리, 예. 그 간단하게 제가, 앞부분에 보면 그 부분은 우리가 너무 쉬운 부분이니까 제가 간단하게 해서 정리하고 이제 문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잠깐 시간 다 하겠습니다. 예.